보인다 TJB 대전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고향길 맞다라 순서인데요. 네. 만큼이나 인기 있는 분이죠. 창원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가 누굽니까? 상상 그 이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진짜 여왕이 아니라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씨부터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연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시연 꽃 중에 여왕 장미. 여름 과일의 대표 주자 포도, 내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분까지. 그렇다면 여름의 여왕하면 연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고향길 맛따라. 오늘은 수질 정화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은 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름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답게 이 계절 가장 사랑받는 연,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입니다. 이맘때면 연이 뜨겁게 환영받는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향도 좋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왜 좋아하세요? 여자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사랑받는 연. 부여, 국남지, 백제, 백령지 등 내노라는 유명 연꽃 명소도 많지만 충남 천안에 가면 아름다운 연꽃 농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천안하면 호두과자를 비롯해 다양한 먹을거리와 풍부한 볼거리가 넘쳐나는 곳이죠. 천안의 다양한 볼거리 중에서도 이곳을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이곳이 어디인고 하니 해마다 이맘때면 은은한 연꽃향이 풍겨 고즈넉한 여름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연꽃 하면 다른 곳을 떠올리게 되는데 천안에 이런 숨은 명소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곳은요 해마다 여름이면 연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한 만 평 정도 되는 수목원인데 이 수목원 내에 그 우리 토종 백년을 재배하는 백년지입니다. 이 토종 백년은 우리 그 식품으로서 아주 훌륭한 식품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또 볼거리로도 제공할 수 있고 이래서 만들어진 그런 백년지입니다.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 고운 자태로 나타났던 연꽃. 이 연은 매년 7, 8월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입니다. 여름이면 사랑받는 이 연이 조선시대에는 귀한 대접을 받았대요. 연잎은 상처가 생겼을 때 붙이는 파스로. 조선시대 대표 효자 이율곡 선생이 신사임당을 여의고 시리에 빠졌을 때 힘을 줬던 보약 연근주. 그리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잎으로는 맛깔스럽게 쪄서 향이 좋은 영양찰밥을 만들기도 하고 불면증과 해열작용, 해독작용이 있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로 만들어도 좋고 뿌리는 초절임이나 간장조림, 연뿌리로 순대를 만들거나 튀김이나 전으로 사용하거나 생으로 갈아서 먹어도 좋습니다. 연밥은 말린 후에 가루 내어서 죽을 쑤어 먹거나 국수 반죽에 넣기도 하고 정갈을 만들어서 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연에 관해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지요. 이 장마철 가장 사랑받는 인기 메뉴 하면 이 빈대떡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지금부터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뭐 연잎을 자르는 것 같은데 연잎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것 같은데요. 뭐 갈고 뭘 만들까요? 네, 우선 잘 씻은 연잎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곱게 갈아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초록빛 빈대떡 반죽을 만들 건데요. 밀가루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반죽이 슥슥 싹싹 완성되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인 각종 채소도 듬뿍 넣고 이제 노릇노릇 부쳐내기만 하면 됩니다. 눅눅한 장마철 입맛 사로잡는 데는 이 연잎 빈대떡만한 것도 없는데요. 지글지글 저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 이렇게 한 번에 쑥 뒤집는 거 이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빈대떡이 주재료인 연잎은 해독작용과 함께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천연방부제로도 사용할 만한 연의 효능도 주목해야 됩니다.
연애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